재료 준비를 보면 세러리 약 0.8cm, 그 다음에 당근을 약 0.8cm 정도 썰어서 이렇게 모서리를 살짝만 깎아주세요. 당근, 세러리, 감자 또한 마찬가지. 그렇게 해서 이걸 생으로 넣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살짝 데쳐주세요. 소금 좀 넣고요. 아시겠죠? 이렇게 삶고 그 삶는 사이에 고기를 써는데 고기는 약 2cm 정도 쓰는 게 좋아. 왜? 익으면 쪼러들겠죠? 쪼그라들. 간단하게 해서 우리 새끼 손가락만 이제 정도 썰으면 돼. 이렇게 해서 소금을 좀 뿌려서 밀가루 좀 뿌리고 마늘가루 좀 묻혀서 여기다 좀 밀가루 묻혀주세요. 그러면 이제 재료 준비가 된 거지? 이렇게 삶은 것까지 해서 그지?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앉혀야 되겠지? 자, 앉히는 걸 보면 고기를 볶아줘야 되겠죠? 색깔을 내는 이유는 고기를 볶아줌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육즙과 영양가를 살려주기 위한 거죠. 왜냐하면 다 빠져버리면 퍽퍽하겠지? 그 사이에 이제 밀가루 누를 볶아놓은 거에다가 시험장에서는 찬물을 넣어야지. 브라운 누를 아까 볶아놓은 거예요? 네. 그쵸? 여기다 고기를 볶아줘야지. 삶아놓은 채소 넣고 허브 좀 넣고 다임 노조마리 올려주세요. 그 다음에 페스트를 아주 살짝 볶아줘야지. 이렇게 해서 은근히 끓여줘야 돼요.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끓이면 이 정도만 40분 정도 약한 불에 은근히 끓여줘야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. 보이시나요? 이 정도의 농도와 색이 나와야 됩니다. 그래서 냄새만 맡아도 맛이 나는, 색깔만 봐도 먹고 싶은 그런 음식으로 만들어 주셔야지. 이제 담아 볼까요? 소스가 이렇게 흘러내려야 됩니다. 이 오묘한 진리를 알아야 돼요. 게다가 위에다 파슬리 살짝 뿌려줘. 파슬리 다졌던 거. 자, 시작. 이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볼에다 담아줄 수도 있겠죠? 네. 그리고 밥을 옆에다 이렇게 또 한 봉지를 갖다 주고
주위에다가 이제 가니쉬, 채소 같은 거 이렇게 곁들여 줄 수 있는 그런 모양 잡을 수 있겠죠.